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수당을 만들 수가 있을까? 자, 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렇게 공천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죄자가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자,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더더욱 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80대의 이 할머니가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해 주세요. 하는 제목으로 8장 분량의 편지를 쓴게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으로 수기를 쓴 건데, 자, 이게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어떤 분인지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SNS상에는 자, 이번에 글이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접 손으로 6필로 쓴 건데, 이게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이어지는 편지가 쭉 8장이나 있습니다. 8장. 자, 이렇게 해서 이 손수 쓴 글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아주 지나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요즘 총선 후에 불면증에다 소화불량으로 시달리다가 생각도 못해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좋은 대통령을 만났는데 국민들이 복을 차 버리고 버리려고 하네요. 자, 대통령은 강직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권 초에 잔인하게 모두 바꿔버린 문재인처럼 하지 못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언론도 공직자도 그리고 사회도 모두 좌편향되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혼자서 바로잡아 버리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 역시 국민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하셨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운동권의 일부 또 호남 좌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누가 말하든 대통령을 감싸고 좌파의 선동에 단호히 나섰어야 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나 디올백 이것은 모두 좌파의 계략이 아니었습니까? 그 외에도 전 국방부 장관 또는 황상무 전 수석 사건 또는 대파 사건 모두 가짜 뉴스가 아니었습니까? 야, 이때 한동훈 위원장은 강력하게 사실을 알리고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이 발길로 차면 지나가던 사람도 덩달아 차고 갑니다. 좌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방송에 나와서 어물쩍 넘어가며 감싸는 것을. 자, 한 위원장님, 꾸정물 소주통에 생수 한병 부으면 그 물이 맑아집니까? 그러니까 꾸정물 소주통, 이 소죽을 끓이는 그 통에 생수 한 병을 부으면 그 물이 맑아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당선된 것을 축하해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좌파 정권의 시작이 안철수로부터 아닌가요? 박원순을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 덕분에 간신히 살아나서 고마운 줄 모르고 대통령을 까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요.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도 그입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홍준표 대통령 나왔을 때 나도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홍준표를 찍었습니다. 이준석, 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냐? 너 때문에 청년 정치 신물이 난다. 어린 X가 벌써부터 웬 못된 짓을 다 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뭐 하는 집단인가요? 성범죄자 무고죄, 자, 이런 자 때려잡아 넣지 않고, 자, 입을 함부로 놀려대는 자, 자, 이런 자를 가만두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번에 내 힘으로 국회의원 되었니? 너는 원래부터 이재명을 한 번도 비판한 일이 없잖아. 자,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에게 신내림이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이재명이가 공천한 사람들은 다 되었지요. 가로하고 허물이 그렇게 많아도.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전투표 선거장에 갔을 때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노인들도 지팡이 짚고 젊은이 부축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서로 웃으며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총선 며칠 전에 어느 유튜브에서 정강훈 목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나라를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전 목사가 윤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는데 한동훈이 전화 한 통 없다며 기염을 토하더라고요. 자, 그 뒤는 더 듣지 못하겠어 그냥 꺼버렸습니다. 또 유튜버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전에 이런 말을 꼭 들려줘야 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저에게는 설아의 3남매가 있습니다. 모두 외국에 나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 6명, 손녀 3명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는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눈 가리고 귀 막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재명 조국 같은 자들이 설치는 이 나라가 되면 당신들은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임금도 못 받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피눈물이 납니다. 자, 편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도 없이 그냥 이 편지를 쓰는 도중에도 피눈물이 납니다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곳곳에 글을 다시 쓰고 지우고 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은 본인이 지우고 다시 쓰는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 이 글이 맞다면 지금 이 80 먹은 이 노인분, 이 어르신의 이 글은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언론도 정상화하고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똑바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때 처벌하지 못하거나 정상화하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항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는 국민들은 두 차례 겪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긁고 갔더라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밀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대통령이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랬지만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까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속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까지 보수 괴멸적으로 적폐몰이를 했습니다. 적폐청산. 자,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중국 홍위병들 문화대혁명 때나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어르신의 편지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똑바로 특히 젊은이들 나라를 똑바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범죄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 총선 결과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인이 직접 글을 쓴 이런 편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댓글도 보면 꼭 오래오래 살아 계십시오. 감동적인 글을 잘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꼭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자,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의 대필자다. 이것이 지금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여옥 대첩이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있으니까 이 전여옥 전 의원의 말하자면 카페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 80대 어르신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